있기를 원한다. 누군가에겐 돈일 수도, 누군가에겐 명예일 수도 있을 그 보석. 그러나 자훈 씨가 원했던 인생의 보석은 바로 함께만 있어도 좋은 가족이었다. 이제야 갖게 된 가족이란 보석을 자훈 씨는 절대 놓치지 않고 싶다. 자훈아! 뭐하노? 아! 하야 걸어. 네, 뭔데? 어? 뭔데? 왜 표정이 없어? 전부터 쳐다봐라, 전부터. 전부터? 전부터 왜? 이거 이상한 게 마음 붙였나? 뭐? 이거 이상한 거 안 붙였나? 전부터 뭐 있는데? 짠! 뭐야? 우리 집 문자. 맞나? 어느새 손수 만든 세 식구 이름 새겨진 문패를 집 입구에 세워둔 호주 씨. 이건 어떻게 했죠, 호주? 리스트 해준단다. 이제야 진짜 우리 집이구나 실감이 난다. 두 분이서 너무 노력 많이 하셨네요. 같이 살려고. 우리가 크게 뭐 지금 여유 있게 산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차차 한자 갇혀가면서 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그게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데, 그래서 자훈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는데, 난 자훈이 네가 와가지고 더 가정의 보탬이 더 된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또 자훈한테 더 고마워. 엄청 와, 엄청이지. 뭐 안 그러면 없었으면 자훈이 없었으면 우리 하지마. 이거. 아 근데 나도 여기 와서 둘이 같이 안 있었으면 뭐 그때 몰라 다시 극복은 했겠지만 슬럼프도 슬럼프고 극복은 했겠지만 그 시절이 너무 내려오기 직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. 근데 여기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. 찾았나? 그럼 됐다. 네 셋이 기대 살았지 뭐. 그래. 진짜. 셋이 기대 산 거 맞다. 서로 의지하고. 맞대. 하나 자빠지면 하나 끌어올려주고. 맞대. 고생했네요. 고생 많았습니다. 다들 고생했습니다.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. 맛있는 거 먹어라 우리는. 맛있는 거 먹으면 살자 앞으로. 그래. 가자 그래. 큰 소리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,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싶은 사람, 내일도 함께 행복하자 약속하고 싶은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, 즐거운 집. 자훈 씨는 지금 꿈꾸던 집 그곳에 있다.